13세기부터 17세기까지 지구 전체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한랭한 기후가 지속되었는데 이 시기를 소빙하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전 세계의 여러 국가들이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생산력 저하 등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요. 조선 역시 17세기 초반부터 이 소빙하기의 영향을 받아 병정대기근과 개갑대기근이라는 참혹한 재난이 발생하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던 중 17세기 후반이 되자 소빙하기로 인한 춥고 한랭한 기후가 절정에 달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한 것이 바로 어마어마한 사망자를 낸 대재앙, 경신대기근이었죠. 조선의 18대 임금인 현종이 재위에 있던 시기인 1670년 1월 1일 새해부터 갑자기 햇무리와 달무리가 한 달 내내 반복해서 지는 이상한 현상들이 감지되었습니다. 속담에 햇무리나 달무리가 지면 비가 온다라는 말이 있듯이 당시 햇무리와 달무리가 지는 현상은 비를 예고하는 지표로 활용되곤 했는데 이러한 현상이 연이어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안가 드디어 자연에 의한 대재앙이 시작되었죠. 먼저 1월 4일과 5일 전라도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보고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 큰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가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또한 지진과 더불어 전염병이 창궐하기 시작했는데 1월 4일부터 충청도에 전염병이 돌아 수십 명이 사망하더니 이를 시작으로 전염병이 전국에 급속도로 확산되어 다음해인 1671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최악의 가뭄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모내기가 이뤄져야 할 시기에 비가 내리지 않아 우물과 냇가가 모두 말라버리면서 파종 시기를 놓쳐버렸고 우박이 떨어지는가 하면 밤에는 서리가 내려 농작물들의 큰 피해를 입히면서 사실상 그의 농사는 망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해 5월에는 평안도에서 오리할 만한 크기의 우박이 떨어져 벼들이 모조리 죽어나갔으며 4살 된 아이가 우박에 맞아 즉사했다는 보고까지 들어왔습니다. 이후 5월 22일 드디어 큰 비가 내려 가뭄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이미 농사를 망친 상태라 별다른 의미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달 말부터는 이미 흉년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메뚜기와 참새 때까지 기승을 부려 그나마 남아있던 농작물들은 물론이고 함경도에서는 심지어 도토리까지 전부 먹어치우면서 춥고 건조한 기후 때문에 워낙 먹을 것이 부족했던 그곳 백성들은 완전히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처럼 갑자기 각종 자연재해들이 연달아 발생하여 큰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가 전국 곳곳에서 수도 없이 올라오자 조선 조정에서는 현사태가 국가의 존망에 달려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였으며 현종은 가엾은 우리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아, 허물은 나에게 있는데 어째서 재앙은 백성들에게 내린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니 미칠 것 같고 마음이 찢어지는 듯하다 라며 크게 탄식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연재해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달인 6월이 되자 가뭄을 해소시켜준 비가 이번에는 태풍을 동반한 폭우가 되어 전국에 큰 피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수많은 민가가 침수되었고 심지어 큰 해일이 섬을 덮치면서 산과들에 바닷물이 가득하였으며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숨을 쉴 때마다 짠맛이 느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바닷물의 소금기로 인해 제주도에 있는 거의 모든 식물들이 말라 죽었고 이를 본 농민들은 서로 모여 곳곳에서 울부짖었습니다. 게다가 7월에는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강원도에서 눈이 내렸고 8월에는 차가운 비와 우박이 번갈아 내렸는데 이때 우박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으며 논과 밭의 농작물들이 냉해로 싹 다 말라 죽었습니다. 또한 그달 중순에는 다시 태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면서 익사자들이 속출했는데요. 이때 태풍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9살짜리 어린아이가 강풍에 날아가 사망했다는 보고가 올라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동물들에게도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여 황해도에서 소 2,600마리가 죽었고 이후 우역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다음 해까지 무려 2만 마리가 넘는 소들이 폐사했습니다. 이처럼 조선은 1670년 고작 한 해 동안에 각종 자연재해가 수도 없이 발생하면서 전국이 거의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해인 1671년부터는 자연재해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자 조선은 이제 전염병과 굶주림에 맞서 싸워야만 했는데요. 전국 각지에 전염병이 계속 창궐하여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이 사망했다는 보고가 잇따라 올라왔으며 심지어 수도인 한양에서도 전염병이 돌아 왕족과 대신들 중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현종이 자신의 거처를 잠시 옮겨야 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기아에 시달렸으며 길거리에는 아사자들의 시체가 즐비했고 또한 굶주림에 지친 백성들이 서로 약탈과 살해 행위 벌이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오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추위를 이기기 위해 무덤을 파낸 뒤 시신의 옷을 훔쳐 입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 조정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당시 조선 조정은 나라의 모든 재정을 구휼 작업에 쏟아부었고 이마저도 부족하여 군량미까지 끌어다가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재정은 금세 바닥나기 일쑤였고 이로 인해 청나라로부터 곡식을 들여오자는 논의까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특히 제주도의 경우에는 지리적인 특성상 더더욱 조정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실록에 따르면 당시 제주 목사였던 노정은 제주도민들과 함께 수시로 바닷가에 나가 육지에서 곡식을 싣고 오는 배를 기다렸지만 결국 오지 않아 백성들과 함께 통곡하며 울부짖는 일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난의 피해가 조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자 상상도 할 수 없는 참혹한 일들이 잇따라 발생하기도 하였는데요. 굶주린 백성들이 자신의 아이를 길바닥에 버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심지어 충청도에서는 굶주림에 지친 한 여인이 자기 자식들을 삶아먹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또한 4월에는 제주도에서 2200명이 아사하였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 이제 곧 식인 행위까지 벌어질 상황에 임박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으며 전라도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나무에 묶어둔 채 버리고 떠나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또한 경상도에서는 어느 여인이 도둑질한 자신의 아이를 물에 빠뜨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또 다른 여인은 3살쯤 된 자식을 업고 가다가 갑자기 버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갔으며 어느 부부는 진율소에서 나눠주는 죽을 먹으러 갔다가 이 과정에서 남편이 도중에 사망했는데 부인은 죽을 먹느라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고 있다가 죽을 다 먹고 나서야 비로소 남편이 죽은 것을 알고는 통곡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기만 하자 현종은 그해 6월 이렇게 말하며 현 사태 참상에 대해 크게 통곡하였습니다. 아, 국가가 불행하여 이런 망극한 재변을 당하여 백성이 장차 죄다 죽게 되어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니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 차라리 내 몸이 그 재앙을 대신 받고 말지언정 백성이 그 화를 당하는 것을 차마 못 보겠다. 그리고 그달 말 전염병에 의한 피해가 절정에 달하여 전국에서 무려 1만 7천여 명이 병으로 사망했으며 7월에는 경상도에서 굶주린 백성들이 짐승들을 닥치는 대로 도살하여 먹다가 배탈이나 사망하는 자가 속출하였고 심지어는 병으로 죽은 가축의 고기까지 섭취하여 죽는 자도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8월에는 전국에서 1만여 명이 넘는 자가 전염병에 감염되어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9월에는 가족들이 서로를 죽이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보고되었습니다. 그달 말에는 한양 주변에 버려진 시체들을 묻어주었는데 그 숫자가 무려 7천여 구에 달했으며 이밖에 굴러돌아다니는 해골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조선은 2년의 기간 동안 당시의 노인들이 임진왜란도 이것보다는 참혹하지 않았다고 말할 정도로 그 유례가 없는 어마어마한 대재난을 겪어야만 했고 이때 사망한 사람들이 무려 약 1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선의 시련은 경신대기금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임금인 19대 숙종 시기에 연이어 을병대기근이 발생하면서 경신대기근 때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